안녕하세요. 올해 55세 된 김수연이라고 합니다. 비만과 당뇨병 걱정에서 탈출했다는 김수연 씨입니다. 본인을 사랑하는 만큼 몸매 관리와 더불어 외모에도 신경 쓰고 있다는 수연 씨. 큰 키와 늘씬한 몸매로 언제나 사람들의 관심과 이목을 집중시키는데요. 그 덕에 건강 미녀라는 타이틀까지 얻으며 모델이라는 새로운 도전도 즐기게 됐습니다. 살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탄탄한 몸매. 하지만 그녀도 한때 흰쌀밥의 유혹 때문에 비만으로 고통받았다는데요. 불과 4년 전까지만 해도 살이 많이 쪄서 지금과는 정말 다르게 뚱뚱했었어요. 특히 복부, 팔뚝 살이 많이 쪘었거든요. 과거 지금보다 13kg이 더 나가면서 몸이 무거웠다는 김수연 씨. 늘어진 뱃살과 팔뚝살을 남들이 볼까 무서워 늘 감추고 다녔다고 합니다. 30대 직장생활을 했는데요. 그때는 육아도 해야 되고 너무 바쁘니까 자기관리를 할 여유가 없더라고요. 직장생활과 육아, 살림을 병행하며 자신을 돌보는 것이 사치로 여겨졌다는 수연 씨. 오로지 밥심으로 힘든 시간을 버텨냈다고 하는데요. 네, 지금 생각해보면 밥이 문제였던 것 같아요. 제가 밥을 너무 좋아했고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많이 먹었었어요. 흰쌀밥 사랑에 살은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났습니다. 유독 뱃살이랑 이 팔뚝살이랑 제일 많이 쪘었어요. 갑자기 살이 확 찌니까 제가 알던 내 모습이 아닌 것 같아서 충격이 컸었습니다. 아, 이대로 살이 계속 찐다가는 당뇨까지 오는 거 아닐까, 그래서 무서웠습니다. 그대로 방치했다간 당뇨병까지 올 수 있다는 경고를 들었던 수연 씨. 치열한 관리 끝에 다이어트에 성공하고 건강한 몸매를 얻게 되었습니다. 총 13kg을 감량한 뒤 4년째 50kg대의 체중과 멋진 몸매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다이어트에 성공하면서 당뇨병 걱정까지 사라져 삶의 활력과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 살쪘을 때는 사실 제 모습도 예쁘지가 않고 좀 옷을 입어도 태도 안 나고 굉장히 그랬거든요. 살 빼고 좀 이렇게 예뻐지니까 모든 활동에 많이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디 나가도 또 자신감 있고 또 옷을 입어도 이쁘니까 항상 좀 기분 좋고 네, 어떤 친구들에게도 네, 살을 빼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더라고요. 이제 50이 넘은 나이지만 누구나 꿈꾸는 몸매로 거듭나면서 그녀의 얼굴엔 생기와 미소가 가득합니다. 비만과 당뇨병의 위험을 벗어나기 위해선 식습관 개선의 절실함을 느꼈다는데요. 제일 먼저 밥을 바꾸기로 마음먹었다는 수연 씨. 흰쌀밥 대신 챙기기 시작한 것이 있습니다. 이게 저당 곡물인 파로라는 건데요. 이걸 넣어서 파로밥을 만들려고요. 처음에는 5:5 혼합해서 먹다가 지금은 8:7 쌀 3의 비율로 먹고 있어요. 식감이 좋고 고소한 맛이 나서 꾸준히 먹고 있어요. 흰쌀밥만 고집했던 식습관을 버리고 건강을 위해 선택한 것은 파로. 밥만 바꿨을 뿐인데 13kg을 감량하고 모두가 부러워할 몸매를 갖게 도와준 파로는 무엇일까요? 파로는 12,000년 전부터 재배되기 시작한 최초의 고대 작물입니다. 고대 이집트에서 재배되기 시작해서 막강한 힘을 떨친 로마 군대를 지탱해준 주식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왕관을 쓰지 않은 황제로 불리며 로마 전성기를 이끈 정치가이자 장군 율리우스 카이사르.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이집트를 침공한 이후 전리품으로 파로를 로마로 가지고 왔고 이후 로마 제국 시대 황제의 밀로 불리며 로마 군대의 주식이 될 만큼 뛰어난 영양학적 가치를 인정받은 고대 곡물이 바로 파로입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의 화폐로도 사용될 정도로 파로는 중요한 가치를 지녔는데요. 파로에는 식이섬유, 단백질, 아연, 마그네슘, 비타민 B군 등 60여 가지에 이르는 영양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혈당 상승을 억제하고 또 포만감을 유지시켜 다이어트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껍질에 항산화 성분까지 섭취하는 고대 곡물 파로와 달리 현대 곡물은 껍질을 벗겨내는 정제 과정을 거치면서 풍부한 영양소들이 소실됩니다. 그러나 껍질 그대로 섭취하는 고대 곡물인 파로는 식이섬유와 항산화 영양소까지 섭취할 수 있어 착한 탄수화물이자 저당 곡물로 불립니다. 외국에선 일찌감치 파로의 효능에 주목해 각종 신문 매체를 통해 저당 곡물인 파로를 앞다투어 소개하고 있는데요. 김수연 씨 역시 구수한 맛과 풍부한 영양의 파로를 이용해 저당 밥과 다양한 요리를 즐긴다고 합니다. 네, 파로를 이용해서 집에서 만들 음식이 많더라고요. 저는 파로를 이용해서 계란말이를 만들려고 합니다. 껍질 그대로지만 거칠거나 딱딱하지 않고 톡톡 씹히는 식감이 매력적인 파로를 달걀말이와 같은 반찬을 만들 때 함께 넣으면 맛의 풍미가 높아진다는데요. 물에 불린 파로를 잘 풀은 달걀물에 섞어 달걀말이를 만들어 먹는다는 그녀. 이탈리아에서 온 고대 곡물이지만 특별한 향이 나지 않고 씹을수록 구수한 맛이 나 우리 입맛에도 거부감 없이 잘 맞는다고 합니다. 건강에도 좋고 맛도 좋은 파로 달걀말이가 완성됐습니다. 다이어트에 성공한 지금까지도 삼겹살, 부대찌개 등 좋아하는 음식은 그대로 먹으면서 밥만 파로로 바꿨다는 수연 씨. 포만감은 물론 혈당 상승을 막아줘 건강과 몸매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었습니다. 먹고 싶은 음식을 무조건 참지 않고 먹으면서 꾸준히 다이어트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다는 그녀. 밥을 파로로 바꾸고 난 다음부터 변화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저는 밥부터 바꾸니까 살이 빠지더라고요. 다이어트하면서 탄수화물을 줄여보려고 밥에 잡곡도 섞어보고 했는데 오히려 당이 오르더라고요. 어느 날 지인이 추천해줘서 파로밥을 먹어봤는데 혈당도 안 오르고 영양소도 풍부하고 맛도 식감도 좋더라고요. 파로밥을 먹으면서 포만감은 채우면서 고혈당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그녀. 식후에 치솟던 식욕 때문에 쌓아놓고 먹었던 간식들도 자연스럽게 끊게 됐다고 하는데요. 파로 다이어트로 30대 몸매를 되찾고 난 후 자신감도 높아져 지금은 열혈 팬들과 건강 비결을 함께 공유하고 있다는데요. 백화팀이 오셨어요? 웰컴 웰컴. 승무원이 멋지다고요? 아유 멋진 여성 승무원이. 감사합니다. 준비되셨나요 여러분? 오늘 스킨과 함께 운동 3세트 진행할 건데요 여러분. 네, 항상 하는 만큼 예, 다 같이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운동 스쿼트부터 먼저 갈게요. 6, 7. 자신의 S라인 몸매를 부러워하는 팬들과 비결을 공유하며 소통을 즐긴다고 합니다. 굶고 배고픈 다이어트가 아닌 건강한 다이어트법을 전파하는 인플루언서 활동을 하며 큰 인기를 얻고 있다는데요. 제 아들이 24살인데요. 길거리에 같이 걸어가다 보면 다 누나라고 착각합니다. 그럴 때 좀 어떠세요? 기분 너무 좋죠. 31살 차이가 나는 아들이지만 누나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면 늘 뿌듯합니다. 운동이 끝난 뒤 허기진 배를 채울 식사를 준비하는 수연 씨. 밥 지을 시간이 부족할 때면 간편식으로 나온 파로밥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엄마. 야 아들 잘 있었니? 너 잘 지내고 있지 엄마는? 엄마 잘 지내고 있어. 엄마 지금 밥 먹으려고 그래. 보여줄까? 엄마 뭐 먹는지? 보여줘봐. 봐봐, 이빨 짜잔. 와, 그게 뭐야? 이게 파로밥이라는 건데 이거만 먹어도 혈당 조절되고 체중 관리된대. 야, 너 다이어트 필요하잖아, 너. 그럼 이거 엄마 보내줄 테니까 이거 먹어라, 알았냐? 여기 좀 보내주세요, 여기로. 그래, 엄마 보내줄게. 너 이거 먹고 체중 관리하자, 우리. 온 가족의 건강을 위해 파로를 늘 가까이 하고 있는 엄마 수연 씨. 가벼운 운동 후에도 먹고 싶은 음식 위주로 먹지만
밥만큼은 꼭 8호로 먹는 것이 철칙이라는데요. 먹고 싶은 걸 아예 안 먹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8호 밥을 먹고 있어요. 예전에는 흰쌀밥을 좋아해서 흰쌀밥만 먹었었거든요. 근데 흰쌀밥에는 탄수화물과 당이 높잖아요. 그래서 8호 밥으로 밥을 바꿨는데 포만감이 높아서 체중 감량에도 도움이 되더라고요. 아, 그리고 살이 많이 쪘을 때는 고혈당이 올까봐 걱정 많이 했었거든요. 8호 밥을 먹고 나서부터는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되더라고요. 8호 밥으로 체중 감량과 혈당 관리에 성공했지만 앞으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을 거라고 다짐합니다. 지금처럼 운동도 꾸준히 하지만 나이 들수록 운동만으로는 건강 관리가 힘들 것 같아요. 먹고 싶은 음식들은 가리지 않고 먹으면서 대신에 건강에 덜 해로운 방법은 뭐가 있을까? 네, 찾아 나가며 관리할 거예요. 건강한 다이어트와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준 저당 곡물 파로. 파로는 이탈리아의 보물로 불리는 고대 곡물입니다. 특히 이탈리아 토스카나 지역의 건조한 기온에서 재배되는데요. 파로가 자라기 적합한 기후뿐 아니라 파로의 DNA 보존과 영양소 보존을 위해 까다로운 재배 가이드 규정을 따르기 때문에 고품질의 파로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파로는 이탈리아 토스카나 지역의 건조한 기온에서 재배가 되고 있는데요. 파로를 수확한 후에는 토양의 여러 영양소들과 토양 자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윤작이 시행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같은 땅에서 같은 재배를 하지 않고 2에서 3년간의 휴지기를 가져서 고품질의 파로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탈리아에선 파로를 파스타와 쿠키와 같은 다양한 제품으로 만들 정도로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곡물이라는데요. 이탈리아의 식탁에 자주 오른다는 저당 곡물 파로. 실제로 파로의 주산지인 이탈리아는 비만율 46%로 EU 국가 중 가장 낮은 날씬한 나라로 불리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요리사인 고든 램지는 자신의 레스토랑에 파로 메뉴를 만들었는데요. 2024 파리올림픽 선수들의 식단에도 저당 곡물인 파로가 사용되어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파로는 당 함량이 낮다고 알려진 퀴노아나 완두콩보다 당 함량이 낮았으며 카모트에 비해 무려 9배나 당 함량이 낮은 저당 곡물로 알려져 있습니다.